김태우와 유리의 블링블링? 유리 언니랑 김태우 연애설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면 어떡하죠? 알려주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빠! 걸렸어. 태우 오빠! 어? 하나를 왜 지고 가요, 힘들게? 나? 진짜 나무나 캐야지, 네. 누가 보쌈 하는 거야, 보쌈. 아무나도 보쌈에 가요. 우리 언니 이제 집사한다! 야! 그 얼마 전 유리 씨하고 또 블링블링 네. 연애설이 잠깐 나섰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기분이? 그냥 너무 좋은 동생이고요. 지금 청춘을 변하는 프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G7 걸그룹 친구들 너무너무 다 좋아요. 김태우는 G7 걸그룹 후배로서 다 좋아한다. 부하걸 가인 섹시복근 진짠가요? 이거 말이에요. 복근이 화제인데. 저 복근 없어요. 저 복근 없어요. 가인 복근 없단다. 이효리 선배님이나 그런 복근 탄탄한 복근이 아니라 그냥 이만큼 있는데 그걸 좀 너무 과하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 가서 이제 배를 못 보일 것 같아요. 그 배를 보이기 전까지는 진짜 복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부담인데요. 꺽다리 김태우의 진짜 키는? 아는 분이랑 가수 김태우의 키에 대해서 내기했습니다. 내기 내용은 저는 김태우 키 187 이상, 다른 분은 김태우 키 182 이하라고 하더군요. 5만원 내기했네요. 답변 무지 정확하게 써주시면 감사요. 김태우 씨의 실제 키 갖고 논란이 많습니다. 190이 넘는다. 의견이 분분한데 본인이 확실하게 판단을... 190이에요. 190. 딱 190. 딱 190. 야, 정확하게. 김태우 키 딱 190입니다. 축하해요. 5만원 따셨네요. 바로 이 스커트가 무려 201만 원에 팔렸단 말씀. 유나 씨, 이때 기분 어떠셨나요? 유나 씨, 얼마 전 경매에 유나 씨 치마가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유나도 매우 깜놀하셨단다. 이어지는 궁금증은 태연에 관한 것. 평소 기타에 관심이 많았던 태연. 그녀가 애쉬 그레이 노민혁에게 기타 과외를 받는다는데 그동안 태연 양의 기타 실력은 얼마나 늘었을까?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기타 배우고 있는 거 잘 되고 계세요? 안 배우고 있습니다. 왜요? 반 못습니다. 태연 기타 반도 때요. 화제의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탑에게 죽음을 당했던 주리. 당시 어떤 심정이었나요? 전 진짜 죽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기분도 되게 안 좋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렇게 남자 손에 죽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옛 어른들 말씀 하나 틀린 게 없어요. 클럽에서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주니 가라사대. 클럽에서 남자 만나지 말라. 그럼 팝과의 키스는 어땠나요? 네, 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21의 베이비 페이스 산다라박. 그녀의 피부가 하도 고와서 도자기녀라는 별명이 있다는데 정말 도자기 같을까? 구금타 긴급 출동. 신뢰를 무릅쓰고 산다라박의 피부 첩사를 시도해봤다. 피부 접사 성공! 드디어 밝혀지는 그녀의 피부 상태. 그 결과는? 보통 화티를 하면 모공이 넓게 보이고 다른 샵트라인이 보이는데 뭐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화장도 잘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화장을 하면 뜨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확대를 했을 때 봐도 뭐 그런 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얼굴 전체적인 탄력도도 아주 좋아요. 조금 거짓말 보태면 10대 후반이라고 할 정도로 피부가 좋아요. 장안의 화제였던 붐 아카데미. 지금은 정신이 군 복무 중인 붐 원장에게 누가 할 말이 있대요. 아, 우리 붐 원장님. 아, 지금 뭐 군 복무 활동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꿈도 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붐 형한테 전화 오는 꿈을 꿨는데 빨리 보고 싶네요. 우리 붐 아카데미가 빨리 더욱더 크게 좀 글로벌하게 이 아카데미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면회 가신 적은 없어요? 그 입대할 때 같이 갔었는데 아직 면회를 간 적은 없고요. 꼭 시간 되면 우리 붐 원장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이건 민감한 질문이잖아. 이건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안돼 너 그중에 노코멘트. 남자들의 로망 우하라. 그렇다면 그녀의 이상형은 뉴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하라 씨 이상형 혹시 이상형? 이상형. 없어요. 예, 이상형 한마디만. 없어요. 안녕하세요. 니콜 씨 안녕하세요. 엄친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멋진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하라 진짜 이상형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상형이 딱히 없는데 딸이. 그 하나만 한 가지만. 무하라의 이상형 딱히 없단다. 과당 미래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던 바로 이분. 그때 많이 아프지 않으셨나요? 전에 한번 넘어지셨잖아요. 아, 네. 네. 그때 넘어졌을 때 주위 분들 반응이 어땠어요? 너무 귀엽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 뒤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아, 네. 예. 동업정 종합 선물 세트 마지막! 이승철은 진짜 목젖이 없나요? 그런 소문이 있던데 목소리도 신의 목소리라고 하던데 목젖이 없어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나요? 여기서 목젖이란 바로 이 부분 갑상연구를 가리킵니다. 저 씨가 목젖이 안 보이는데? 제가, 네, 제가 목젖이 없어요. 어, 진짜요? 그러고 보니 정말 없다! 원래 고음이 많이 올라가는 가수들이 조금 그 목젖이 좀 없어요. 고음하면 이 남자를 빼놓을 수 없다! 김종서! 너 역시 갑상연골이 없는 남자! 사춘기 때 변성기를 잘 지낸 거죠. 아, 청소년에서 이제 변성기 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또 갑상연골이 커지죠. 많이 커지면서 남자의 저음의 목소리하고 낮은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변성기 과정인데요. 갑상연골이 많이 크게 자란 경우에는 저음의 목소리를 많이 내게 되고 성대가 그만큼 성장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은 분들은 성대가 이렇게 커지거나 그다음에 갑상연골이 많이 커지지 않고 작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고음을 내는 데 있어서 유리한 성대 구조를 갖게 됩니다. 갑상연골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승철. 이것이 바로 그의 탁월한 고음 처리의 비결이었다. 네, 2010년에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궁금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따리 궁금따 궁금따리 궁금따 궁금궁 좀 맞춰서 하지. 이건 어때? 야, 이거 하자. 집에 갈 땐 버스를 타고 궁금할 땐 궁금타.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궁금타. 다 함께 궁금타 궁금타. 궁금궁궁궁다다다다궁금다리궁금다궁금다리궁금다궁금다궁금다궁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 제가 적절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타였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궁금타가 아니었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발 모든 게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쇼거지. 아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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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되게 좋아요. 궁금타. 요. 시속 300km의 터널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TGV가 궁금타게 놀러왔어요. 쿵쿵짜 우리 369 하듯이 돌아봅시다. 체크아웃. 2010년에도 달로 뛰는 궁금타 기대해주세요. 궁금타 화이팅.